자, 우리 오늘 7월 21일 결석생이 아주 많아서 날짜를 말해줘야 할것 같아. 그래서 7월 21일 오늘 수업이고 빈칸항상 29번부터 6문제 풀어놓은 거 숙제였지? 그거 답을 맞춰볼게요. 내가 일단 계획을 말해줄게, 얘들아. 니네 이거 빈칸항상 맨 끝에 봐봐. 몇 번까지 있어, 요게? 문제가? 60번까지 있지? 그러면 거의 반을 한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 빈칸항상은 수준이 조금 가장 쉬운 수준의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내고, 어법 기출은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왜냐하면 이런 좀 문법의 개념들을 조금씩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법은 조금 천천히 나가고, 빈칸항상을 빨리 끝내면 고등부 문법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좀 그거를 조금 해야 될것 같거든? 그래서 이 빈칸항상을 문제를 풀때 핵심 포인트는 너희들이 중심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러니까 답이 되는 근거를 가진 문장이 있어. 그런 거를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빈칸항성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고유 과정이 힘들어. 근데 빈칸항성은 쉽게 풀어? 고유 과정은 되게 무난할 거야. 그러니까 빈칸항성이 조금 고1의 쉬운 버전이다라고 중심을 잡고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9번 보자. 자, 29번에 일단 답은요, 정답은 3번이에요. 채점 한번 해보고 가보자. 자. Have you ever gone camping in mountains and heated water over open fire? 라고 그랬고요. Have PP. Have you ever PP는 우리 현재 완료로 경험을 물어보는 거라고 많이 배웠지. Have you ever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PP예요. 근데 여기 병렬이 나와. 병렬 구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병렬 구조가 존재하려면 꼭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접속사 어디 있을까? and 세모치면 보이니? 뭐에 뭐요? heated죠. 이게 병렬 구조야. 다시 얘기해 줄게. 자, 병렬 구조는 have you ever pp라고 하는 경험 묻는 거에서 have you pp 여기 pp 첫 번째, 그다음 and를 기준으로 heated의 pp 두 번째인 거야. 자, 그래서 경험 묻기라고 적어보고 뭘 물어보는 거야? 우리한테 두 가지의 경험을 물어보고 있어요. Have you ever gone camping? 뭐? 캠핑? 그렇지. 가본 적 있니? In the mountain. 산으로 캠핑 가본 적 있어? 그리고 뭐 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heated? Heat은 뭐야? 대피다. 뜨겁게 열기를 주는 거야. Heat가 원래 저기 뭐야? 명사로는 열기란 뜻인데, 자, 물을 데펴본 적 있니? Over an open fire. 자, over an open fire. 얘들아, 이거 봐봐. 니네 이거 내가 중학교 때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 봐봐. 어떤 표면에 붙어 있는 거를 뭐라 그랬어? On. 어떤 표면에 붙어 있는 거, 이거 이따 외워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서 이게 온이야. 내가 이거 얘기해줬지. 그다음 여기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 있는 거, 바로 직선으로 위에 있는 거, 그 위에를 뭐라 그래? Over. 그래서 우리 over를 쓰는 거, over the rainbow. 우리가 바로 올려서 보면 하늘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리, 무슨 대교 같은 거, over the bridge. 바로 올리면 보이니까 over인 거야. 그다음 위에 쪽 전체를 뭐라 그래요? above라 그래요. 그 다음 꼭 아래에 붙어 있지 않아도 이쯤은 우리 아래를 뭐라 그래? under. 그 다음 아래쪽은 below예요. 자, 근데 우리 바닥은 뭘까? 바닥 bottom이야. bottom. 그래서 야, 나 우리 반 꼴찌야 이런 얘기할 때 I'm bottom of my class 이렇게 진짜 얘기해. 자, 근데 bottom은 빼고 이거 이렇게 적어봐봐.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 Over an open fire? 이게 무슨 말일까? Open fire를 봐. 모닥불. 밖에다 진짜 불화야 타는 거 봐봐. 너네 여기 봐봐. 내가 내가 너네 놀랍게도 나는 그림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미술관 가는 게 취미야. 진짜 못 그려. 이해는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너무 좋아했대. 근데 너무 못 그려. 그리고 음악을 너무 좋아해. 음악 듣는 걸 너무 사랑해. 노래를 너무 못 불러. 모르겠어. 뭔지. 내가 못해서 그런가 봐. 근데 느낌은 알지, 근데. 여기 알지. 근데 약간 느낌 또 봐.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명암을 좀 주고 싶은 불 그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 아무튼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뭐야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막 어? 야 알지? 이렇게 냄비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느낌 알겠지? 이제 요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불 위에다가 바로 네가 어? 위에다가 물을 여기다 물 넣고 너 여기다 바로 물을 데워본 적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좀 잘 그리지 않았냐? 약간 좀 괜찮, 마음에, 색감이 마음에 드는데? 자, 아무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야, 너 산으로 캠핑 가가지고, 그 오픈파이어 위에다가, 모닥불 위에다가 물 데펴본 적 있어? If so, 그렇다면, then you probably discovered that. 자, 주어 동사 표시하세요. 너는 아마도 발견했을 거야. that 이하의 문장을.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예요. 다음 뒤에 문장을 너는 발견할지도 몰라. 자, 뭐를 발견하냐면 The water boils much more quickly at a higher altitude than at sea level but at a lower temperature라 그랬어. 자, 대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동사 어디 있어? boil이야. boil의 뜻이 뭐야? 끓다야. 자, 물이 끓어. 물이 끓어. much more quickly. 자, more quickly의 more는 비교급이야. 니네 비교급 앞에서 much는 선생님 뭐라 그랬지?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 강조하는 거 내가 외우는 방법 얘기했어 안 했어? 앞 글자만 따가지고 어? 그거를 합쳐서 근데 얘기했잖아 내가 진짜 싫어하는 고등학교 때 그 침 엄청 튀기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다고 내 말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침이 저기 여기까지 튄다니까 여기서 얘기한 침이 진짜 겁나 튀는 선생님 그때 마스크도 안 썼어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막 이러는 거야 비교급 앞에서 내가 막 얘기했잖아 120이랑 123이랑 네가 더 큰 애 이게 아니라 170이어가지고 웃기고 있네 내가 훨씬 더 크거든 할 때 톨러를 강조해주는 비교급 강조해주는 거 A lot 뭐 있어 Much Still Far Even이잖아 얘네들은 뭐 멀리 심지어 여전히 이게 아니라 얘는 훨씬 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뭐 했었어? 비교급 앞에서 근데 여기서 very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앞 글자 따가. 뭐? 아빠 할 때마다 창피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외워야 돼. 어머? 스파이네. 그때도 이랬어, 분위기. 야, 그때도 이랬어. 아, 난 너무 생생. 왜 저거 미쳤나봐. 근데 다들, 어머 스파이? 야, 우리 그때 비극 강조해준 거 어머 스파이? 이런다니까? 이 어머스파이가 이게 좀 짜증나는데 외워져요. 니네 다 외운 거야. 좀 적어봐. 기적의 암기법이에요. 옆에다 적어. 비교급 강조해주는 거. A lot, much, still, five은 훨씬 더. 비교급 앞에서. 이 제목은 비교급 강조야. 그 대신 베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여기는 more quickly인데 much more quickly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야 우리가 산에 가서 물을 끓여보면 니네가 발견하게 될 건데 니가 훨씬 뭐를 물이 훨씬 더 빨리 끓는데 at a higher altitude 야, altitud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고도라는 단어야 고도 그러니까 좀 높은 고도 산이면 지금 여기보다 더 높은 고도잖아 높은 고도에서 물이 훨씬 빨리 끓는데요 than on sea level sea level이 뭐야? 해수면 해수면보다 해수면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물이 빨리 끓어? But 하지만 물이 끓지만 끓어 어디서 끓어? At a lower temperature 어떤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가 물이 끓어도 왜 보글보글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하게 끓지만 끓는 속도는 빠르다라는 거야 이거를 발견하게 될 거래요 됐죠? The one thing that determines the boiling point of water no matter where you are is air pressure 이거 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 이 문장의 동사 is야 되게 뒤에 있어 근데 니네 여기 봐봐 어? 콤마 콤마 있네 콤마 콤마 있으면 선생님이 삽입이라 그래서 꾸며주는 거 우리 그때 코칭 때 했지 뭐뭐 하는 뭐 이렇게 no matter where 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던지 you are 뒤에 아무리 뭐 주어 동사가 어디에 있던지 그러니까 no matter where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자 one thing이 주어예요 이 is에 걸린
이거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서 할게. 우리가 이 문장에서 주어는 wanting이야. 이거에 걸친 게 is air pressure야. 한 가지는 air pressure, 기압이다 라는 뜻이야. 한 가지는 기압이래. 한 가지인데 무슨 한 가지야? 이 뒤에 거는 그냥 사실 여기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주어 얘들아.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주어. 한 가지인데 어떤 한 가지? 네가 어디에 있던 물이 물에 boiling point 뭐야? 끓는 점을 determine이 결정하다지. 근데 여기 관계대명사지. 왜?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물에 끓는 점을 결정하는 한 가지. 물에 네가 어디에 있던 물에 끓는 점을 결정하는 한 가지는 기압이다. High up in the mountain, 산 위에 높이 있을 때 there is less pressure. 뭐래요? Less pressure. 덜, 기압이 덜 있대. 근데 어떤 기압이야? Pushing down on the water. 물을 누르는 기압이 덜 있대요. So, 그래서요, 그것은 끓어요. At about 90 Celsius라고 하는데, 이거 Celsius degree라고 하는데, 이게 90도, 화씨 90도에 섞는데, 하지만 우리는 끓는 점몇 도로 알고 있어? 100도잖아, 100도. 응, 섭씨. 내가 뭐라 했어? 화씨라고 그랬어? 화씨는 F. 자, 이 90도에서 끓는데, 야, 90도에서 라면 끓여봤어? 맛없어. 왜? 5분, 6분 끓여야 돼. 근데 막 팔팔 빨리 끓여야지. 약간 쫄깃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90도 끓이지도 않고 이래. 그 니네 그 산에서 밥 지어봤니? 캠핑 가서 밥 지면 혹시 냄비에다가 돌 같은 거 얹어 놓는 거 봤어? 응, 왜 그래? 기압을 주는 거야. 그 냄비에 기압을 줘버려서 더 팔팔팔팔 끓으라고. 아니면 밥이 설익어. 왜? 90도에서 끓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야? 자, 그러면 down at the sea level. 어디로 내려와? 해수면으로 내려오면 with more air pressing. 뭐를 가지고? 더 많은 기압을 가지고 against the water. 물에 반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려오면 물에 지금 기압이 닿는 게 위에서는 기압이, 그러니까 공기압이 덜 있으니까 그냥 빨리 끓지만 농도는 낮지. 하지만 내려와. 그러면 여기는 기압이 많잖아. 그러면 물에 닿는 기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더 많은 이게 무엇을 반대하여? 물에 반대하여 혹은 대항하여라는 거야. 물에 대항해서 더 많은 기압을 가지고 그것은 must reach 도달해야만 합니다. 아, 여기 도달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추측이겠다. 도달함에 틀림없어. 뭐? 100도시에 도달함에 틀림없어요. Before it boils 뭐 하기 전에? 끓기 전에 100도씨에 도달하면 틀림없대요. 왜? 물에 대항해서 더 많은 압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이 sea level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자, therefore. 자, 이제부터 중요해. 이제부터 therefore.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자, 하나의 달걀은요. will cook. 요리될 거야. 그 말은 삶아질 거야. 3분의 at a sea level. sea level엔 속도가 어때? 시간이 어때? 더 짧잖아. 그치? But, 하지만, you will need, 필요할 거야. 더 많은 빈칸이. to cook, yeah. 달걀이 요기되려면, at a higher altitude. 더 높은 고도에서 계란이 삶아지려면 빈칸이 더 필요하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타임인 거예요. 윈드는 바람, 솔트는 뭐 소금, 스페이스는 뭐 뭐야 저기 공간, 선라이트는 햇빛. 이딴 거안 나왔어? 정답은 3번. 복화다리를 정리하세요. 자, 30번은 좀 쉬웠어. 30번은 빠르게 가보자. 야, 얘 몰라도 돼. 그냥 이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모를까봐 누군지 설명해주네? 여기 또 삽입이 들어갔잖아. 그치?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이 프리츠라는 애는 was once asked. 야, 내가 에스카 물어보던데 수동태로 가면 뭐라 그랬어?
질문을 받았다야. 질문을 받았어. How do you play so well? 아니, 왜 그렇게 잘 치세요? Are you just lucky? 운이 좋... 일단 질문을 할까? 운이 좋으신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대답했대. It's a practice. 연습이죠. If you don't practice for a month, 무슨 말이야?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 the audience can tell the difference. 근데 얘들아 이거 숭어로 많이 나와. Tell the difference. 이거 무슨 말이야? Different는 뭐야? 다른이지. 근데 difference는 차이점이지. 차이점을 말하다. 그게 뭐야? 구별하다라고 외워.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로 이거 숙어로 진짜 많이 했어요. 야, 너 저거 구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차이점을 말할 수 있어? 그냥 한마디로 구별하다를 tell the dif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 관객들은 구별을 할 수 있대. 뭐야? 쟤 한 해 안 하네. 딱 안다는 거야. 한 달을 안 하면. If I don't practice for a week, 일주일을 안 하면 my wife가 구분을 한대요. 뭐 가족들이 알아본다라는 거지. If don't practice for a day, 무슨 말이야? For a day, 하루만 연습을 안 하면 I can't tell difference. 내가 구별이 된대. The best musician practice every day for hours. 최고의 뮤지션은 매일매일 몇 시간 동안 연습을 한대. The best athlete. Athlete란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뭘까요?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는 the years of practice. 몇 년을 practice를 쏟아. For a few seconds or a minute of performance. 여기서는 뭐 수영선수는 그 수영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고 이 performance라는 게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뭐 어떤 선수는 올림픽의 몇 초, 몇 분을 위해서 몇 년을 넘는다라는 거야. 그치? 자, without practice. 그러니까 니네가 딱 보면 이쯤에서 아, 연습이 지금 중심 소재구나. 그럼 연습 없이는 there is no hope.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 Of becoming great a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잘하는 희망이 없대요. The secret. Secret은 뭐야? 비밀도 있지만 비결이라고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to 부정사가 아니라 얘는 to 다음의 명사, 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숙어로 얘기하자면 이거야. 여기다가 바로 적을게. secret to 명사. 그러면 무엇무엇에 대한 비결. 무엇무엇에 대한 비결에서 명사하고 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비결은 is that 뭐래요? 뒤에 문장이야. There is no secret. 비결이 없다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연습이랑 똑같은 답은요? Hard work예요. Good luck 아니고 smart decision 아니고 뭐 great courage 아니죠. 좀 쉬웠어요. 자, 여기도 단어 정리하세요. 모르는 단어 있었으면 빨리빨리 정리. 31번가 본다. 얘들아,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그 지문이 되게 그런 게 나와. 뭐 역사적인 문제 나와야 되고 과학에 관련된 거 나와야 되고 환경에 대한 거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꼭 이런 게 하나씩 나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선생님 수학이랑 과학도 못했거든. 선생님이 약간 철저한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거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들은 술술 읽힐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잘라. 얘가 지금 부사절이야. 네가 뭐를 할 때 별을 볼 때 너는 빈칸을 한대. 그럼 뭔가 별을 보나 봐. 자 we measure. measure이 뭐죠? 측정하나요? 우리는 distance 거리를 측정해. 뭐 사이를? 별들 사이를 거리를 측정해. in a light years. 얘들아 light years를 몇 광년. 그렇지. 광년이라. 광년 이거. 광년 근데 다른 뜻 알아요? 밑을 광자 써서. 나는 문과생이야. 다른 애들은 막 광년 이런 탁 선이처럼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 나는 광년? 뭐야? 광년이? 야 미친 거 아무튼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쉽다.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내가 또 하나 있어. 야 너네 겟의 3당 변화 뭐야? 초딩들한테 쓰면 100% 다 빵빵 터져. 겟. 가. 같은. 혹은 요즘 갓 많이 쓴대. 내가 애들한테 개 같은 개 같은 이렇게 외워보면 이건 절대 안 잊어버려. forget도 똑같아. forget, forget, forget 개 같은. 내 구독자가 37명이 됐어. 나 너무 무서워. 누가 날 너희들 지금 구독자 있니? 없지?
누구야? 나 아직 모르겠어. 아무도 아니야, 구독자가. 근데 왜 이렇게 난 구독자가 많은 거야? 광고를 넣어야 될 판이야, 지금. 돈을 벌어야 되나, 지금. 왜 37명이 온 거야? 난알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잠깐만, 아무튼. 광년으로 별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한대. 광년은요, is the distance, 거리야. 어떤 거리야? That light travels in a year. 아까 현이가 말한 게 똑같죠? 빛이 이동을 해. 1년 동안 이동을 하는 거를 거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이 대시 뭐냐? 이 대시 문제를 밝혀봐.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겠지. 뭘까? 어떻게 알았어? 디스턴스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선행사잖아, 그치? 근데 꾸며주는 것만 보면 안 돼. 왜냐하면 동격의 접속사라는 애도 있거든. 그러면 얘가 보니까 주어 동사인데 우리 눈에, 그러니까 트래블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거 외웠어? 자동사, 타동사가 뭐야? 자동사. 이제 조금 어려워지지.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야. 예를 들면 run, sleep 이런 거. 목적어 필요 없잖아. 예를 들면 나는 잔다, I sleep 한 다음에 야, 여기에 목적어 필요 있어? 없잖아. 그 얘는 그냥 스스로 혼자로서 완전한 동사야. 그래서 사실은 목적어가 있네, 없네, 모든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건 자동사, 타동사인데, 타동사는 물론 love 같은 거, 나는 사랑한다,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얘는 타동사예요. 이런 거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자동사, 타동사인데, 얘가 지금 자동사, 타동사인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선행사로 추측이 되는 애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봐. 그랬을 때 문장이 딱 맞아떨어지면 얘는 목적격 부호라는 게 나타나잖아. 빛은 이동한다, 거리를. 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무조건 선행사를 수식한다, 안 한다를 보면 조금 무리가 있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해가 되지? 물론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대시면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도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선행사를 요 목적어 자리에 넣어봐야 돼요. 그리고 넣어보니까 말이 되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춥니? 그러면 해석을 해봐. 1년에 자, 1년에 빛이 이동하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한대요. 자, 빛은 이동해요. 몇 년? 아, 몇 년이야? 몇 킬로미터? 미쳤어. 1초에. 그래서 우리 빛의 속도로 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When you look at star, 네가 별을 볼 때, 근데 대시 나왔네? 그런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 얘는 100% 관계대명사다, 그치? 어떤 별을 볼 때? 10 light years away. 10광년이 away. 떨어져 있는 별을 볼 때, you are really seeing light. 너는요, 진짜로 보고 있는 거야, 빛을. 어떤 빛을 보는 거냐면, left the star 10 years ago. 별이, 남긴 거야, 그 별이, 그 별을. 뭐몇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그 별이 남긴 빛을 보는 거야. 이해됐죠? 자, and 그리고 has been traveling. 얘는 뭐랑 섞였어? 두 개의 시제가 섞였어. 뭐? 수동태랑 현재 완료. 그렇지. 자, 뭐랑 합친 거야? 여기 have 플러스 pp랑 비동사 플러스 ing. 그러면 뭐뭐 되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지. 그럼 뭐 하고 있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와 별이다 보는 게 얘는 실제로 10년 전에 본 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심지어 지금 이동 중이야. Through space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저기 멀리를 이미 이동 중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이해 못한 사람 괜찮아. This means not. That means that. 다시 말해서 이거는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You are actually looking at the star. 니네 실제로 별을 보고 있는 거야. As it was 10 years ago. 뭐처럼. 그것이 1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 별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10년 전에 보고 있다라는 거죠. Astronomers라고 하는 거는 천문학자야. 천문학자들이 발견했거든, 별들을. 자, 어떤 별? That are 8 billion light years away. 자, 이거 몇년 전? 80억. 8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발견을 했어.
When you look at these stars, 그럼 너는 이 별을 바라볼 때 너는 receiving, receiving이라는 것은 봤다지. 너는 그 빛을 우리가 보면서 눈으로 받는 거잖아. 너는 받는 거야, 빛을. 어떤 빛을 받는 거야? That was emitted 8 billion years ago. 80억 전년에 emit이라는 거는 뿜다, 방출하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뿜어진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80억 년 전에 뿜어진 빛을 보고 있는 거야. 자, in fact, 사실은 some of the stars you look at tonight may not even exist anymore. 동사 찾아봐. 마지막 문장 동사. exist 좀 더 가야지. may not 가져가야지. may not exist가 동사지. 그럼 주어 하나만 찾아봐. 주어는 명사 하나인데 뭐? stars죠. 어? 그럼 you look at tonight은? 선생님이 저번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라 그랬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으니까 바로 이렇게 꾸며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오늘 밤 네가 보는 별들의 약간들은 아마도 심지어 exist 이 단어 중요합니다. 뭐죠? 존재하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더 이상. 왜? 몇십 년 전에 탁 바라고 지금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옛날에 빛을 냈던 애들이야. 그런 얘기하고 있죠. 지금 계속 어거 어거 어거가 나왔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는 1번이죠. 자, 2번은 왜 아니야? Accurate see them all. Accurate라는 거는 정확하게 라는 거야. 정확하게 그걸 모두 볼 수 있다. 뭐 얼만큼 정도를 나타내는 건 나와 있어. Cannot tell their color, 색깔 얘기 없었고요. Earth moving, 뭐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없었고 Moon, 뭐 달 얘기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수준이 쉽다라는 거는 지운 다 지우고 나머지 답 하나가 딱 보이는 게 수준이 쉬운 거예요. 자, 단어 적어요. 32번 한번 가봅시다. 요거는 해석이 조금 막힌 친구들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Even in the days when America was known as the New World, it was the country whose people had the ability to 빈칸이라고 했는데, 자, 잠깐만. 이거 뭐야? 네. 뭐뭐 할 때는 선생님 뭐라 그래? 접속사라 그러지. 근데 우리 접속사가 어떻게 존재해?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지. 이럴 때 때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 봐. 그래, 여기 봐. 물론 이 when 뒤에 문장이 맞아. 근데 앞에 문장이 있니? 미국은 알려졌어. As the new world. 우리 new world이라는 거를 역사상 그거를 뭐라 그럴까? 신대륙.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미국이 신대륙으로 알려졌을 때? 그러면 앞에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문장이야? 아니지. 그럼 이 when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힌트는 days야. 그렇지. 관계 부사야. 선행사가 때나 시간을 나타내면 when, 장소를 나타내면 where. 그러니까 얘는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안 돼. 얘는 그냥 이런 days라고 하는 건 day에 s가 붙어서 시절이라고 해석을 해보자. 이러이러한 시절일 때, 이러이러한 시절에도, 이분은 심지어니까 이러이러한 시절에도라 그래서 얘는 문장이 아니라 그냥 얘는 저기 뭐야, 전명구처럼 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관계부사적어나 그래서 무엇뭐 할 때라고 해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절인데 무슨 시절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무슨 시절? 미국이 신대륙으로 알려지는 그 시절에. 근데 이분은 심지어지. 그러니까 그냥 시절에도 그것은 나라였어. 미국이겠죠. 자, 근데 whose가 나왔네. whose 뭐야?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번에 시험 범위였지. 자, 나라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그 나라의 사람들. 그럼 누구겠어? 미국 사람들은 가졌어요. 능력을. 자, 얘는 뒤에 투부동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빈칸하는 능력을 가졌대.
신대륙이라고 부를 때는 완전히 옛날 처음 미국이 초기에 설립이 건립이 됐을 때 그때에도 얘네들의 그 국민들은 이런 능력을 가졌대요.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였대요. 자, 그럼 무슨 능력인지 한번 봐봐. 1662년 여름에 아마도 가장 스펙타큘러 리얼 에스테이트. 자, 리얼 에스테이트 한 단어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뭐야? 땅이나 건물을 얘기하잖아. 부동산의 purchase가 주어예요. 아, 아니구나. 명사로 갔구나. 왜? took place가 좀 동사잖아.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잖아. 그러니까 real estate purchase가 주어인 거야. 부동산 구매. 지금이 아니라 1626년 여름에 아마도 가장 스펙타클러한, 가장 극적인, 가장 막 되게 막, 막 엄청 막 드라마틱하고 막 되게 극적인 부동산 구매가 역사상 일어났대요. 피터 미넷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또 콤마콤마로 얘기를 해줬지. 그럼 뭐뭐 하는 피터 미넷이라는 사람이야. 자, 거버너, 이단 아셔야 돼 볼까요? 총독. 자, of the New Netherland Colony in America. 미국에, 뭐 몰라도 돼. 아무튼 여기 New Netherland라는 이 여기에 이 총독인 이 사람은 딱 거기를 지주 하는 사람. 걔가 그 식민지에 걔가 그 하는 애가 가졌거든. 자, 어떤 일을 가졌거든. 일을 담당했거든. 근데 무슨 일이야? Buying Manhattan Island. 맨하탄 섬을 사는 일. 우리 지금 부동산 거래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맨하탄 섬을 사는 거야. 맨하탄은 지금 뉴욕에서 제일 비싼 땅이 맨하탄 땅이거든. 그러니까 그 맨하탄 그 from the Indians. 근데 그때 당시에 맨하탄은 신대륙이니까 뭔가 막 니꺼 내꺼지 막 이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디언들한테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이런 거부터 인디언을 사는 그 일을 했대요, 이 사람이. After some haggling, haggling이란 단어 여기 뭐래요? 조르는 거. 깎아달라고 조르는 거. 약간의 조르는 게 있었대. Chief라고 하는 거는 대장이잖아. 여기 있는 이 대장, 뭐 추장? 뭐 인디언이니까 그런 걸로 보면 되겠다. 이 사람이랑 막 깎으려고 하는 이런 막 실갱이 후에 그 가격은 was agreed. 어떻게 해요? agree가 동의하다는데 동의됐어. 몇 달러로? 24달러. 약 3만원? worth of the. 근데 24달러에 뭐로? 돈도 아니야. cattles. 주전자. axes. 도끼. and clothes. 천. 이런 걸로 동의됐대. 이런 걸로 파는 거야. 맨하탄 땅을. today. 오늘날 24달러는 would not buy. 살 수도 없어. one square foot. 우리 이거 그냥 1평이라고 해석하세요. 1평. 너네 우리 몇평 하잖아. of space in New York City. 뉴욕시리의 그 사무실에 1평도 살 수가 없어. And the an office block in the central Manhattan cost around $80 million. 헐. 자, 그리고 오피스 블록. Central Manhattan은 아까 맨하탄 그 아일랜드를 산다고 했잖아. 근데 맨하탄 중심의 오피스 블록은 코스트에 동사 표시하세요. 가격이 나갑니다. $80 million은요. 8천만 달러. 지금 더 올랐을걸? 거의 8천만 달러의 가격이 난대요. 9억이야? 900억 아니야? 8천만 달러 900억. 선생님 얘기했잖아. 내 앞에서 1달러를 그러면 1200원으로 해봐. 지금 환율이 올라서 1200 얼마던데? 개꿀이야. 얼마야? 지금 수학 천재가 지금 숫자를 돌리고 있다.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겁나 비싸겠지. 얼마? 달러야. 중요한 건 달러. 한화로 하면. 야,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자, 이렇게 숫자를 하네. 자, 나는 달러 환율. 세상이 얘들아?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치, 얘들아? 달러 환율. 1300원이야? 1달러에? 미쳤어. 1300원이야? 대박. 1312원. 근데 내가 막, 지금 1달러가 1300원이야. 근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아, 어쩐지.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가 미국에 사는데 너무너무 한식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기름값도 진짜 비싸다. 이 모든 게 왜 그래? 푸틴 새끼 때문에 그래. 우리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하면서
자본 수출도 막히고 세계 경제가 지금 다 흔들린단 말이야. 나라들도 비싸게 팔려고 안 파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랐어. 그래서 아무튼 그 유튜버가 비빔냉면을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가는다가 제가 오늘 플렉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식당에 갔어. 그래서 이제 비빔냉면이랑 갈비 세트를 먹었다. 1인분 87,000원인가 계산하고 나왔어. 그러면서 싱싱 타고 집에 가. 우버가 택시 같은 거거든. 우버 값도 미쳤대. 우버도 뭐만 탔다 하면 2, 3만원에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모르겠어. 걔한테 쪽지 보내볼까? 차를 사세요. 기름값이 올랐잖아 또. 난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어? 월급 빼고 다 올랐어.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들었어. 들었어. 야 이건 완전 우리 월급 빼고 다 8천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49억이야 이런 돈을 누가 본 적 있니? 1049억 6천만 원을? 오피스 블럭 한 블럭. 도박 얘기예요? 아, 도박? 너 지금 왜 이런 도박 얘기하는데 무슨 도박 얘기해? 너 잤잖아 아까 이 새끼. 나 오늘 나 구독자 늘어서 나 좀 신경 쓰이니 이렇게 할 거야? 한 블럭 가라 한 오피스 블럭 한 블럭. 근데 이 추장 새끼는 이거 얼마에 판 거야? 아우 죽었겠지 뭐. 24달러 도끼 맞고 뭐 한 거니 지금. 자 아무튼 자 아휴 자 얼로잉 투 얼로잉 포 실천하기 위해 뭐래요? 무엇을 고려하다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잖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어쨌든 얘는요 got himself 그 스스로에게 준 거야. real bargain. 자, 우리 진짜 bargain을. 자, bargain에 별표 치고 적어보세요. 명사로 완전 싼 특가품을 얘기해. 우리 bargain sale이라고 하거든. at a specially reduced price. 뭐야? 특별하게 할인된 값으로.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우리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지금 후려쳐서 지금 땅을 샀잖아. 그치?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답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굿 딜. 그렇지. 거래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아이디어를 바꾼다는 아이디어 얘기 없었고요. 자, 전통을 중시하는 얘기, 전통 얘기 안 나왔고요. 자, 도네이트는 뭐야? 기부하는 거. 뭐 돈 기부한 얘기 없었고. Natural phenomena. 이 단어 아니? 이 단어 진짜 중요한데? Natural이 뭐야? 자연의. 이거 진짜 중요해. 야, 적어놔. 이건 무조건 phenomenon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이야. 이게 명사로, 근데 이게 단수 명사? 현상이야. 어떠어떠한 현상, 나타나는 현상. 근데 phenomena로 끝나는 게 복수형이에요. 현상들. 자 그러면 study, 공부하는 거야. 자연현상들을 effectively, 효과적이게. 아니야 근데 여기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단어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 지금 단어 빨리 정리해봐. 페너먼, 페너먼 앞 단수, 복수형 둘 다 알고 계세요. 둘 다 적어놓으세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할 건데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사람 타이머 켜서 7분만 쉬세요. 우리는 5분만 쉴 거니까. 알았어? 내가 나중에 볼 거야. 자 이제 35번 36번 한번 봐봅시다. 35번 35번 36번 안 올렸던 거네. 자 이거 또 나왔어. Have you ever PP? 너 경험해 본적 있니? 뭐?
tried. 뭐? 시도해본 적 있니? 근데 이거 시도하다가 아니다. 초보 정사가 나왔으니까 노력하다로 가야겠다. 너 배워보려고 해본 적 있니? 새로운 스킬을? 뭐와 같은? 자전거 타기나 피아노 배우기와 같은 새로운 스킬을 배워보려고 노력한 적 있니? Each of these skills. 주어가 each야. 5분은 여기서 뭐뭐 중에서라고 보면 돼. 이런 스킬들 중에 각각은,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건 그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이치는 필요해. Long periods. Periods는 기간이야. Learning and training. 배우고 연습하는 데 긴 기간이 필요해. As you ride a bike or play the piano over and over again, you can. 자, 이거는 여기서 as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고 어떤 걸로 맞아 떨어지는지 보자. 너는 자전거를 타거나 피아노를 연주해. Over and over again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너는 마스터 할 수 있어? 무브먼트를, 움직임을 도달할 수 있어, 완성할 수 있어. 자, involve라는 거는 연관시키다. 그럼 연관되어진 움직임. In riding, biking, bike or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는데 연관되어진 그 움직임을 마스터할 수 있대. 자,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한다면 뭐 as 뭐로 해석할까? 여기서는 네가 만약에 자전거나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너는 마스터할 수 있어. 뭐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뭐 굳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너는 자전거를 잘 탈 때 be good at 뭐뭐 잘하다야. 자전거를 잘 탈 때 너의 몸에 automatically 뭐야? 자동적으로 balance 균형을 맞춰 자전거에. It never forget the sense of riding a bike. 그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뭐를? 자전거 타는 것의 센스. 센스가 뭐야? 감각을. 우리 몸으로 배우는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몇 번 타보면 다 안다 그래. Similarly, 자, 중요한 거야. 자, 이거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할 거야. 비슷하게 네가 피아노 치는 것을 잘할 때 너의 손가락은 can store. Store 여기서 뭘까? 동사로. 저장하다. 너의 손가락은 너의 지식을 저장할 거야. 근데 무슨 지식? Hitting the piano keys. 키는 건반으로 볼게요. 피아노 건반을 치는 건 지식을 저장을 할 거야. To make a good melody. 좋은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서. Without having to see. 없이. 너가 뮤지컬 노트를 볼 필요 없이. 그러면 너의 몸은 가지고 있어. 모션이라는 거는 무브먼트지. 무브먼트를 이렇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대. 자, 뭐 한다는 거야? 기억을 한다는 거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remember죠. 그 다음 34번 봐봐. 야, 거의 1분 컷짜리의 문제였어. 자, 중요한 거만 그냥 동그라미 칠게. 여기서는 so that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너무 몸에서 대디하다. 유명한 사람들은 빈칸한데. 자, great leader Winston Churchill은요. sim은 뭐야? 동사로? 뭐뭐인 것 같다 라는 거야. 그래서 so that 나와있어. 요거는 안 쳐. so that. so dull. dull은 뭐야? dull. 멍청한, 둔한 이란 단어야. dull이. 이거 알아야 돼. 형용사야. 멍청한, 둔한. youth는 청소년기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뭐 할 때야? 어릴 때, 청소년기 때 너무 둔해서 그의 아빠는 생각했어. 그가 capable은 할 수 있느냐. 근데 incapable은 할 수 없어. earning a living in England. 영국에서 우리 earn, 돈을 벌다야. a living, 살아가는데 돈을 번다는 건 생계를 이어나가서 돈을 버는 거 있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야, 너 밥 벌어먹어 할 수 있겠냐? 이랬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아빠는 생각을 했대. 너무 둔해서 애가 어릴 때. 자, 첫 번째 윈스턴 처칠이 나왔지. 이게 첫 번째 예시야. 그 다음 이게 페이머스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예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 유명한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은요. 얘가 두 번째 유명한 인간이야. 너무 가난했어. 아, 가난한 건 아니겠다. 선생님이 푸어를 가난한 거 말고 어떤 거를 잘 못할 때, 실력이 부족할 때 쓴다 했죠. 학교에서 부족했다라는 거는 공부를 너무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한때 얘기했어. You will be disgraced. Disgrace가 뭘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불명예라는 단어예요.
Grace라는 거는 좋은 거야, 명예로운 건데. Disgrace는 불명예. To yourself and all your family. 너 자신이랑 너네 가족에 너는 불명예스러울 거야. 막 너 가문의 수치야. 막 이런 얘기 있지? 그럴 거래요. 자, 세 번째 인물. 얘는요, 영국의 작가인데 could not read, 읽을 수가 없었어. Until he was eight. 언제까지? 8살까지. 읽을 수가 없었대, 글을. 선생님 중에 한 명, one of his teachers,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거야. 그에게, if you could open your head, 너의 머리를 연다면, 우리는 should not find, 찾지 못할 거야. 어떠한 뇌도. But only a lump of white fat. 너무 심하다. lump는 덩어리거든? white fat. 하얀 지방 덩어리가 나올 거야. 무슨 말이야? 뇌가 없다라고 막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작가인데. 다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알죠? 이거는 네 번째 사람. 이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은 feared, 겁이 났어. 뭐가 겁이 냐면 자기 아들이 너무 멍청할까 봐. 그리고 he performed. perform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수행하고 행동하는 거. 그는 수행했어. so badly in all high school courses. 너무 못했대. high school course, course는 과정이잖아. 고등학교 과정을 너무 못했대. except for mathematics. except는 뭘까요? 제외하고 mathematics, 수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걸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두려웠대. 그래서 선생님이 ask him to drop out. drop out이라는 거는 중퇴하다. 중퇴하라고 권했대. 근데 그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때? 처음에는 못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slow starter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빈칸 완성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어법 두 개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어법 한번 펴보세요. 어법 기출. 어법 기출 15번, 16번 한번 해봅시다. 자, 15번 봐봐. 이거 운동하는 것은 is to do, 하는 것이다. 지금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주어랑 보어 자리에 왔어. 운동하는 것은 하는 것이다. 약간의 종류의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 exercise라는 단어는 can mean, 의미할 수 있다.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two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exercise라는 단어가 다른 것이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야, 그냥 physical activity의 종류가 아니라는 건가? 자, from A to B. from A to B는 뭐예요? A에서부터 B까지지. 이 문제는 뭘까? work일까? working일까? work. working? 뭐야? 왜? 그렇지.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자, A번에다가 적어보자. 얘들아, 오늘 수업 현이만 온 줄 알겠다. 목소리를 내주세요, 학생들. 지금 계곡가 있는 건 도영이잖아요. 나 오늘 계곡에 꽂혔어, 사실. 그래서 다른 반한테 물어봤어. 저쪽 3학년 애들. 저쪽 3학년은 니네보다 말이 더 없거든. 너네 반도 계곡 갔니? 네? 이래. 네? 막 너 무슨 소리 하는 것처럼. 아, 아니야. 그러고 왔어. 자, A는 병렬구조예요. 병렬구조. From A to B. 근데 얘와 얘를 지금 병렬을 동명사로 맞춰줬어. A에서부터 B까지. 이거 뜻은 쉬운 거 아닌 것은 안 쓸게. A에서부터 A, B 둘 다 동명사로 병렬구조를 맞춰준 거야. 자, 그러면 뭐에서부터 뭐까지? Playing basketball이 여기 playing. 농구하는 것에서부터 working out. 선생님 저번에 exercise랑 똑같은 단어가 workout이라고 그랬잖아. working out in the gym. gym이 어디예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다른 걸로 의미를 한대요. we've all heard that. 자, 이거 현지 훈련에 우리 모두는 들었어? 뭐라고 들었어? 이 데디아의 문장을 들었어. exercise is good for us. 뭐라고? 운동은 우리한테 좋다고. But 하지만 exactly why is it so important? 근데 왜가 그렇게 왜 중요한데? Exercise is important. 운동은 중요해. 이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야. 왜냐하면 it keeps our mind and body healthy. 뭐? 그것은 유지시켜줘. 우리의 몸과 마음을 healthy.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대요. 누가 몰라? 사실 나 고백할게. 난 너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아파트 단지에
PT샵이 생겼어. PT샵 알지? Personal Training에서 하는 거. 3월에 생겼어. 3월부터 계속 다닌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있거든. 몇 월이야? 나 매주 무슨 일이 있었거든. 알지? 막, 뭐, 누구 생일이었고, 아팠고, 막, 근데 벌써 7월인 거야. 자꾸, 너 3월부터 다니지 않았어? 이랬는데, 솔직히 알아보지도 않았거든. 내가 7월에 한번 갈 거야. 니네도 나한테 물어봐줘야 돼. 선생님, 그래서 PT 하시나요? 이러면서. 내가 아주 쇠질을 한번, 내가 너네 알지? 막, 나 혼자 근육 장난하게 만들, 나, 알지? 나 근데 닭가슴살 다 시켜놓고 음료수도 닭가슴살 탄산음료 먹고 아니 단백질 탄산음료 프로틴 탄산음료 거의 막 우리 엄마 먹는 건 김종국이래 근데 운동을 안해 그냥 아침에 나 오늘 몸살기가 있는 거 같아 알지 뭐 그런 느낌 알지 나 오늘 피곤할 것 같은데 나 오늘 뭔가 나 잠깐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핑계가 자꾸 생겨서 지금 7월이거든 내가 근데 약간 내 진짜 이건 진짜 핑계가 아니라 8월에 특강이 있거든. 아무튼 내가 좀 약간 또 마음에 또 이제 또 혼자 또 고민이 생기긴 하는데 7월엔 진짜 한다. 옷도 다 사놨어. 다 있어. 나만 가면 돼. 근데 힘드네. 아 진짜 너무 힘드네. 다알 거야. 야 누가 몰라? 운동은 중요하지.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 그래서 막 이걸 보니까 막 남녀 같지가 않네. 이것도 막 암시 같아. 너 진짜 안갈 거니? Without exercise, 운동 없이 우리는 we would look and feel 느낄 거야. 아웃풀 뭐 그렇진 않는데 그치? 아웃풀은 끔찍한이죠. 운동 없이는 끔찍함을 느낀대요. Exercise make us feel good. 운동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왜냐하면 when we exercise 이게 접속사지. 우리가 운동을 할때 우리의 몸은요. 자, releas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아까 옆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단어. 아까 빈칸한 사용에서 릴리즈랑 똑같은 단어 나왔어. 뭐야? 그 빛을 바란다고 할, 그게 영어로 뭐냐고? 똑같은 단어 한거 나왔잖아. 알파벳 4개. 에밋. 에밋. 자, 단어에다가 적어봐. 밑에다 적어. 내가 다 적어줄게. 진짜 많이 나온 단어거든. Release가 방출하다야. 뿜다. 내보내는 거. 아까 emit이 나왔고요. 그다음 똑같은 거 적어. Let go of. 이것도 자주 나와. 가게 한다는 거야. Let go of. Let it go 아시죠? Let it go. Let it go.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해? 다이저 뭐 이러잖아. 너는 그거 더빙한 거안 봤어? 더빙한 거 보면 막 엘사가 Let it go 안 하고 다이저 다이저 막 이래. 왜 저러는 거야? 다이저가 뭐야? 그냥 가볍게 내버려둬. Let it go 그거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둬라는 거야. 또 오늘 이렇게 자꾸 웃긴 얘기가 자꾸 생각났는데 선생님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살아. 딸이 지금 미국말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를 반반 써. 근데 이제 혼을 내면 지금 이거 걔는 옛날 그 뭐야 그투 나왔을 때그 겨울왕국 투 나왔을 때 일이야. 얘가 진짜 거의 자기가 엘사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자기가 엘사인 줄 알아. 저 기절한 그냥 모든 행동 걸음걸이 그냥 다 엘사야. 옷은 당연하고 그리고 맨날 무슨 그 드레스를 사달라 그래. 근데 왕비가 됐다는 뭐그 즉위식 때 입었던 뭐 아무튼 다뭐 종류가 다 있나 봐. 그거 안 사주면 난리가 나고 밥도 안 먹고 그랬대요. 나 아무튼 걔가 엄마한테 혼나면 항상 문 밖에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Let it go 침대 끝에 앉아서 그래서 내 친구가 동영상을 찍어서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눈물이 진짜 얘들아 뚝뚝 흘러 Let it go 막 이러면서 어디를 막봐나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내 친구 진짜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랬대. 너무 애가 막 그렇게 빙의하면서 하니까. 근데 모든 집 애들이 그렇대. 지금도 뭐래더라? 지금도 바뀌었어. 다른 애로. 근데 아무튼 그 레리꼬 다 잊어 이거야. 그냥 다 가게 내버려둬. 막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이거야. 그래서 렛고 오브 다음에 명사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뭐야? 몸은 내뿜어 뭐래? 화학물질. Feel good.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야. 그럼 코일이야 코일이야? 얘는 동사라는 거고 얘는 과거 분사라는 건데 앞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야 돼?
화합물질이죠. 그래서 앞에 chemical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잖아. 화합물질인데 뭐뭐라고 불리는. 그럼 비번에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과거분사의 명사 수식. 자, 3번 가봅시다. C번 가봅시다. 자, 엔돌핀이라고 불리는. 엔돌핀이라는 기분 좋은 케미컬이 방출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대요. 운동을 할 때. 자, 그 뇌는요. 사랑을 한대. To receive, 받는 거를. 우리 뇌는 그 extra oxygen. oxygen이 뭐예요? 산소지. 추가의 산소를 받는 걸 우리 뇌는 너무 좋아해. That exercise create. 이 that 뭐야? 운동은 만들어낸다. 목적 없어? 얘가 선행사로 의심돼? 넣어봐. 말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산소? 운동이 만들어내는 추가의 산소를 받는 것을 우리 뇌는 좋아한다. 그리고 it busies itself. 얘들아 이거 봐봐. 희한하지 않니? 동사거든요? 뭐야? 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시 3인칭 단수라서 y를 is로 바꾼 거야. 뭔데? 너네 busy. busy 뭐로 알고 있어? 바쁜이라는 형용사로 알고 있지. 근데 얘 왜 이래? 얘들아 자주 안 쓰여. 어떻게 쓰이냐면 busy는 형용사로 바쁜 혹은 어떠한 상황이나 장소가 busy하다라는 거는 분비능이야.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무엇뭔 하느라 바쁘다라는 건데 어떻게 잘 쓰이냐면 예문을 들어줄게. 그렇죠. 옆에다가 저거 다 넣어 거기에다가 제기대명사랑 자주 써요. Busy yourself with 다음에 명사 혹은 Busy yourself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느라 내가 바쁜 거야. I am busy 라고 하면 바쁘단데 예를 들어 I busy myself 혹은 you busy yourself doing 뭐뭐뭐 이런 식으로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여기도 역시 제기대명사로 썼어. 다 쓴 사람은 한번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제기대명사를 썼는지 한번 봐봐. 뭐로 쓰였어? itself지. it은 뭐야? 앞에 나온 뭘까? 뇌. 뇌는 바빠. 그 자신이 너무 바쁜 거야. 왜? 추가의 산소를 막 받아들이잖아. So, 그래서 we can think of other things.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 자, 대신이야, 이시냐? 뒤에 봐봐. Maybe bothering us야. 너네 잘 봐. 여기 봐. 지금 may be bothering 동사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맞잖아. 그럼 여기 is이 지금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is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봐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다른 것을. 이 두 개의 문장을 붙여두는 접속사가 와야 is이 가능한 거야 맞지? 근데 접속사가 없잖아. 그 말은 뭐야? 접속사와 대명사를 포함하는 거는 합쳐진 거는 관계대명사야. 만약에 이시 선생님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자리 it 아니에요? 그럼 앞에 end나 but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야? that이에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 어떤 다른 것들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했지? 그럼 자 C번에는 무슨 격관계대명사라고 적을 거야? 무슨 격관계대명사예요? 그렇지. C번엔 그냥 간단하게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적어. 다음 16번 해보자. 요거 오늘 마지막 16번. 좀만 힘내. 마지막 요거만 하고 가자. 너네 연어 이야기 알아? 연어. 그 책이요? 어? 책? 연어 책? 연어 책이 있어? 네. 몰라. 연어 맛있잖아. 선생님 연어를 되게 좋아해. 선생님 다이어트 음식 중에 최고로 꼽히는 게 연어거든. 나 식단은 기가 막힌다니까 얘들아. 물론 좀 그러다 갑자기 폭식하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연어가
그 강산에라는 가수 알아? 물론 되게 아저씨야. 강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처럼이라는 게 가사에 나와.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 막 좀 약간 올드한 아저씨들이 좋아해. 막 그런 거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 그러니까 막 그게 뭐냐면 너네 원래 강물은 물고기는 흐르는 대로 가잖아. 그런데 얘가 거슬러 가. 왜? 알을 낳으려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맛있나? 아무튼 봐봐. 자, after. 쌍원이 연어예요. are hatching의 동사 표시로 가자. hatching은 뭐예요? 부화하다야. 자, from their eggs in stream. stream이라는 거는 흐르는 물을 stream이라고 그래. 뭐 고여있는 물 말고. 쌍원이 흐르는 물에 그들의 알을 난 후에 they swim out of the ocean. 그들은 어떻대? swim out. 나가. 헤엄쳐서 나가. 어디로? 바다로. 그러니까 원래 바다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야. 바다에 알을 낳는 애가 아니야. 그냥 알을 낳고 바다로 나가. 자, where within a year or two. 자, where 여기는 뭘까요? 아까 배웠는데 아까는 when이 나왔지. days 다음에 when이 나왔지. 이번에는 관계 부사 where인데 여기는 뭐를 설명을 할까? 앞에 장소 나와요? 뭐가 나와? 그럼 뒤에 자, 지금 장소로 의심되는 게 두 개야. 오션 아니면 스트림이겠지. 그럼 보자. 뭐를 나타내는지 within a 둘 다 알겠다. 정확히 딱 이거는 뭐 굳이 뒤에 뭐가 많이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그냥 1년이나 2년 이내에 이내에 바다로. 바다가 맞겠다. 1년이나 알을 낳은 알을 낳고 1년이나 2년 이내로 바다로 헤엄쳐서 나가버린대. They grow. 그들은 어때? grow. 자라. to는 이거 뭐야? 전치사야? 초보정사야? 그치? 왜? 뒤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length는 뭔데? 길이. 뭐의 길이? 약 4피트의 길이. 되게 클걸? 약 4피트 길이. 그래서 여기는 까지라고는 전치사야. 4피트까지 커요. and weight는 무게죠. 무게는 몇 파운드? 70파운드까지. 사실 얘들아 피트와 파운드는 저기 미국만 쓰는 단위야. 피트는 뭐라더라? 네이버가 있지. 아 그냥 됐어. 아무튼 그냥 커. 아무튼 4피트나 70파운드의 무게를 까지 자란대. 하지만 when the eggling seeds. 자, eggling 레이가 나타. 그렇지. 산란기. 이 자체를 산란기라고 보면 돼. 하지만 산란기가 도래하면 산란기가 도래할 때 이런 똑같은 셀러는요 return 돌아가야 to their fresh water stream. 자, fresh water stream 한번 가보자. fresh water가 뭘까? 민물. 그게 뭘까? 너네 바다와 민물은 다르잖아. 우리 지금 도영이와 태용이와 성민이가 가 있는 게 지금 얘네가 fresh water에 가 있어요. 얘네는 짠 물에 안 갔어. 계곡물. 내가 이거 두세 달을 놀릴 거야. 계곡 간 얘기. 아무튼 그러니까 바다는 짜잖아 얘들아. 짠물이잖아. 근데 여기서 fresh water stream이라는 거는 민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곡으로 다시 거슬러 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fight 두 번째 동사 표시하세요. 자, 이거 병렬인데 뭐에 걸린 애일까? 어디에 걸린 걸까? 그렇지. 얘와 얘 걸린 거죠. 자, 내가 동사는 수제 아 시제 수 가자 그랬지. 여기 지금 same salmon 지금 주어 얘가 지금 세어머니 복수형이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는 너네 ES 안 붙이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에 return 온 거고 fight S 안 붙인 거야. 자 그럼 봐봐. 똑같은 세어머니 민물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싸워. upstream current. current가 뭘까요? 흐름이지. 그러면 upstream current는 뭘까? upstream. stream은 흐르다는 거. upstream 위로 흐르는 current. 그 뭐라 그러냐 이거. 흐름? 흐름 말고 그 왜 파도와 같은 거. 이렇게 물이 흐르면 이렇게 힘이 붙어서 이렇게 물결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물결? 물결이 좋을 것 같아. All the way. 오는 내내 위로 흐르는 물결과 싸운대요. 되게 힘들겠지. 너네 그거 너네 계곡에서도 흐름 거꾸로 가면 진짜 힘에 받치잖아. 근데 물고기도 엄청 힘에 받쳐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거야. 그래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튼튼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싸워요. Rapid and leap over waterfalls. 자, rapids는 뭐예요?
S가 붙었지. 그럼 뭐야? 속도. 근데 여기선 속도가 아니겠다. 립은? 립은? 립이란 단어는 뭐야? 우리 그 윤년할 때 맞잖아. 뛰어 올라서 넘어가는 걸 윤년이라 했잖아. 립 뛰어 오르는 거. 자, 이거는 래피드라는 건 속도보다는 급류로 한번 보시고요. 급류와 뛰어넘는 거. 왜 물고기들 팍팍 튀잖아. 튀어서 가는 거. 이런 거랑 싸워야 된대요. Over 위로. 어디 위로? Waterfalls. 여기 밑에 사진 봐봐. 얘네 지금 립하고 있다. 물결 반대로. 그치? 커렌트 반대로 지금 립하고. 진짜 힘들겠는데? Why this journey? 틀렸다. 왜요? This journey. 야, 뭐뭐 하는 동안에는 두 개가 있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세 개지. During, for, while인데 성질의 품사는 달라. During과 for은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 하지만 while은 뭐야?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 뭐가 와야 돼? 문장이 와야 돼. This journey. Journey는 여정이라고 하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while이 아니라 뭐로 쓰셔야 돼요? For? For은? For은 숫자니까. For은 숫자만 돼. 야, 오늘 정리 하나도 안 했네. 1번 정리. 아까 그거 형용사... 그냥 관계부사라고 썼죠. 헷갈리니까 그냥 관계부사. 관계부사 where? 그 다음 2번.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병렬구조. 병렬구조인데 동사의 수일치로 맞춰주는 거야. 아까 앞에서 return? 그러면 똑같이 fight 맞춰주자는 거야. 그 다음 3번. during. 얘는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 while은요? 접속사야. 그래서 주어 동사의 문장이 와. 이렇게 뜻은 똑같이 뭐뭐 동안에 뭐 뜻은 아니까 다 적어 안 적어줄게. 맞아요. 그치만 for은 뭐가 와? 숫자가 나와. 둘 다 똑같이 기간으로 쓸 수 있지만 숫자. 그럼 봐보자. 이런 여정 동안에, 여정은 뭐야? 얘네가 막 급류에 막 거슬러 가고 뛰어오르고 이런 여정 동안에 그들은 do not even stop to it. 야, stop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고 ing 나오면 뜻 다르다는 거 기억나? ing는 뭐하는 것을 멈추다. to 부정사는 뭐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심지어 먹기 위해서 멈추지도 않는데. 그럼 떠내려가겠지. 그치? When the salmon find the exact stream. 자, when 세모 치고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뭐 할 때? 그 살몬이 찾을 때. exact는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야. 정확한 그 물을 찾을 때. in which 뭘까? 내가 이거 너희들 그때 시험 끝나갔을 때 관계부사 해줬을 때 in which. 이것도 관계부사야. 인위치를 하나로 where로 가. 그래서 앞에 있는 stream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어떤 stream을 얘기하는가? They were born with their highly developed sense of smell. They lay their eggs in the stream. 자, 어떤데? 그들이 were born. 태어나진 정확한 그 stream을 찾는데. 근데 when이 붙었으니까. 찾을 때, 여기 컷만해서 여기 끝날까? 여기까지 잘라야지. 찾을 때, 자, with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죠. 자, 뭐를 가지고? with their highly. high가 뭐야? 얘네 봐라. high. 야, 아직 쓰지 마. high, fast, late. 얘네들은 형용사와 부사와 똑같은 아이들이야. 무슨 말이야? 높은 높게, 빠른 빠르게, late 늦은 늦게. 그 말은 highly라는 거는 높게가 아니야. highly는 매우. fastly라는 건 사전에 찾아보면 없어. lately는 최근에야.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와 부사가 같아. 적어놔.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거 적어놔 밑에다가. 요거는 모르시면 안 돼. early도 똑같아요. 얼릴리 이런 거 없잖아. 일은 또 뭐 있지? 두 개 더 했는데.
빨리는 어떻게? 높게가 아니죠. 뭐야? 매우 부사야. 그들의 매우 developed sense of smell. sense of smell은 뭐야? 후각이죠. 그러면 developed는 과거분사로 발달된이라고 하는 과거분사로 명사수식. 요 후각이라는 애를 꾸며줘서 발달된 후각. 매우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걔네들이 태어났던 정확한 그 스트림을 찾을 때 그들이 lay their eggs, 알을 낳는 거야. 그 스트림에. 됐죠? 4번에다 적어. 과거분사의 명사수식 간단하게. 자, some salmon die in those very stream. In those very stream. 야, 봐봐. 몇몇 애들은 죽는데. 야, 먹지도 않고 거슬러서 올라와. 거기 알까지 나. 몇몇 애들은 죽는 거야. In those very stream. 얘들아, 잠깐만 봐봐. 요 very 뭐야? 원래 very는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뒤에 명사가 왔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그라 그래서 그 명사를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덜을 강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는 덜랑 바로 그 스트림에서 죽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베리는 얘를 강조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가끔 애들이 틀린 거 고르면 여기에 줄쳐 있으면 얘 고른다. 왜냐면 베리라면 우리가 형용사를 봤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바로 그 스트림에서 죽는대요. 자, 5번 보세요. 오늘 마지막 문장이야. Tired from the long and difficult journey. 이게 무슨 문장이야? 내가 지금 지워볼게. 주어, 동사, 그 다음 갑자기 컴마 다음에 어떤 주어 동사가 아니라 tired가 나왔어. 이거 뭔데? 분사잖아. 그러면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은 선생님이 접속사랑 주어가 생략이 됐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지. 자, 그럼 살려보자. 자, 죽어. 왜? 피곤하기 때문에 죽겠지.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as. 자, 주어 뭐야? some salmon이잖아. 아까 day. 그 다음 tired는 뭐야? 피곤한이라는 형용사 아니야? 맞지? 동사가 아니지? 그럼 얘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are이야. 그치? 얘가 뭘로 바뀐 거야? be로 바뀌어서 being으로 바뀌어서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냥 tired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이거 적어놔. 분사 구문 원래 문장 적어놓으세요. 왜 분사 구문이 됐는지. 5번에는 그냥 분사 구문이라고 옆에다 적어놓고 원래 문장 살려주는 거는 본문에다가 적어놔. 그래서 아주 길고 어려운 여정으로 지쳤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바로 그 스트림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make the return trip. 다시 돌아가요. To the ocean. 바다로. 됐죠? 복과 다이어리 정리해볼게요. 15번, 16번 아까 했나? 아무튼 다 같이 정리해보세요. 선생님이 다 정리하고 숙제 적어줄 테니까 지금 여기까지 복과 다이어리 정리.
여덟 개라고 쓸 뻔했네. 자, 숙제 정리해볼게. 빈칸 한성 오늘 선생님이랑 34번까지 했잖아. 너희들 35번부터 40번까지 풀어오는 거. 네, 해석 노트는 오늘 방금 한 거 연어 있지? 그거 복습으로 해오고, 빈칸 한성은 예습이야. 37번, 39번. 선생님이 어려운 질문만 골랐거든요. 요거 해오세요. 그치? 자, 그리고 이거 영상 보는데 혹시 선생님한테 해석 노트를 내서, 선생님 저는 해석 노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기지 마. 집에 연습장 있잖아. 거기다가 해서 붙일 거야. 꼭 해오세요. 오늘 여기까지.